3월의 어느 일요일, 당근 씨는 중고마켓을 뒤적이다 우연히 포켓몬 띠부띠부 실 두 장이 1,000원에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. 이게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 건데, 얼른 만나기로 하고 나가보니 저쪽에서 초등학생들이 막 뛰어왔습니다. 아이들은 당근 씨에게 꾸러미를 건네줬는데 이게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. 분명 띠부띠부 실 두 장만 들어있는 꾸러미인데 말입니다. 의아했던 당근 씨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꾸러미를 열어보고는 빵 터져버렸어요. 뜻밖의 보물이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. 당근 씨가 받은 꾸러미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 봉투에는 팩주스 한 개와 마이구미, 각종 사탕이 들어있었고 이어서 이런 깨알같은 스티커가 붙은 군고구마 봉투가 나왔는데요. 그 안에는 피카츄 콘치 포켓몬 카드와 방탄소년단 전국 카드, 각종 스티커와 메모지가 들어있었죠. 이어서 딸기 지우개와 젤리빈이 나오고 손으로 쓴 구매 영수 중에 땡땡님 구매 감사합니다. 저의 첫 손님이라 너무 좋네요. 감사 메모까지 있었어요. 마지막으로 띠부띠부실 크랩과 뚜벅초가 나왔습니다. 끝없이 선물이 나오는 게 지니의 요술램프가 따로 없네요. 봉투를 열어보고 갑자기 미안해진 당근씨. 손에 1,000원만 덜렁 쥐어준 게 너무나 미안해서 근처면 다시 올 수 있냐 물어보고 가지고 있던 현금 3,000원을 더 쥐어줬다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맑게 웃고 가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일요일이라고 했습니다. 사실 초등학생들과의 띠부띠부실 거래는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. 만나기로 한 거래 장소가 빵꾸똥꾸 문구점이었거든요.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던 당근 씨는 봉투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.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날의 행복했던 경험을 들려줍니다. 아이들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였다고요. 거래를 할 때 어른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. 근데 이 아이들은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선물을 주고는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하고 가네요. 마치 선물을 받은 게 당근 씨가 아니라 자기들인 것처럼 말입니다. 그러고 보면 우리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건 영화 속 어벤져스가 아니라 이 아이들처럼 좋아하는 걸 나누고 행복할 줄 아는 작은 영웅들입니다.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